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8일 금요일 한 주 마무리하는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자, 장 초반에 상승 하는 모습 보고 되게 좋았고요. 포트폴리오도 양호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그냥 내려 꼽혔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GDP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6.2%, 6.1%, 6.0%로 최저 수준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 중국이 지금 6%대 성장률을 계속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점점점 낮아지면서 27년 만인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그대로 빠졌습니다. 1.3이 빠졌는데요. 자, 보이시죠? 같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서 중국 GDP 발표 안 좋게 나왔다 하면서 같이 두드려 맞는데요. 참으로 좀 개탄스러워요. 자, 미국이 흔들리면 박살이 나고 중국 GDP 안 좋게 나왔는데 자, 장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야간선물 옵션 시장 0.04% 상승 중이거든요. 현재 크게 문제 없고요. 미국 선물도 0.11입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 나스닥 선물도 0.18입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하락폭 제법 있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0.83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 기관이 한꺼번에 동시 매도 넣고요. 웃기는 것은 선물 매도 때리던 것 그냥 3,500계약 다시 환매수 딱 하면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몇 시입니까? 자, 2시 40분 인근이니까 거의 장막판 인근 아닙니까? 확 끌어당겼어요. 자, 코스닥도 0.40 빠졌는데요. 뭐가 희한하다? 뭐가 희한하다? 자,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 돼. 자, 이거 프로그램 매도세 확 넣으면서 2,200억 이상 나오죠. 선물이 확 패대기 치면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궤적이 뭐하고 똑같다? 준이야, 두 눈 크게 또 잘 봐. 이 궤적하고 뭐가 똑같은가 잘 봐. 자, 뭐하고 같다? 아시는 분 한번 남겨보십시오. 아시는 분. 어떤 종목 하나가 똑같아요, 저렇게. 이거 시사하는 바 있다 생각하거든요. 준이, 어저께 야근하고 오늘 잤니? 하이닉스하고 같다 이겁니다. 야, 너무 똑같아가지고 좀 놀랬거든요. 놀랬는데, 자, 이것을, 야, 기관을 샀어요. 외국인 패대기 좀 쳤다 이거죠? 외국인 1300억 이상 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 중에 딴 거 별로 빠진 거 없고 하이닉스만 조졌어요. 하이닉스만 조지고 프로그램 매도세하고 똑같은 궤적이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똑같은 궤적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른 걸 크게 건드리기는 싫고요. 지수를 좀 흔들기는 흔들어야 되겠고 그죠? 내지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해야 되겠는데 컨트롤하기 좋게 딴 거 다 안 조지고요. 하이닉스만 폈어요. 일단 하이닉스만 그래서 안 던진 것도 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개별 악재 안만 찾아봐도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제가 핸드폰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거죠. 이상한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왜냐면요 그게 ELS라는 상품일 겁니다. 주식 연계되어 있는 지수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옛날에 SK 뭐더라? 네트워크스인가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이닉스라 칩시다. 이게 만기 때 7만 7천원 위에 있으면 이자율을 예를 들면 2.8%로 쳐주고 밑에 있으면 뭐 1. 몇 퍼센트로 주는 그런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 상품 만기일 날 해외 창구에서 그냥 패대기 쳐버립니다. 왜? 그것을 이자를 더 쳐주게 되면 이 주식 조금 빠지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패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옵션 만기일 날뭐몇분안 남겨놓고요. 그냥 홍콩 창구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교란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 특히 외국인들 합니다. 헤지펀드 이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적인 것도 합니다. 라고 들었어요. 왜? 그래서 고발도 당하고 했으니까요. 그죠? 오늘 상당히 붕괴가 좀 느껴지고요. 어떻게 보면 서러움도 좀 느껴졌습니다. 이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세력에 그냥 힘없이 당해야 된다는 그것이 너무 좀 화가 나고요. 준이야, 차단된 거 내가 다시 나오겠다. 야, 이거 뭡니까?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참, 던지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 지금 눈에 딱 저는 포착을 했어요. 너무 똑같잖아. 너무 똑같잖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와, 진짜 짜증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포착한 사람 있을까요? 있다면 상당한 고수다. 저는 그렇게 칭해드릴게요. 제가 꼭 포착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 야, 보세요 이거 틀립니까? 똑같아, 똑같잖아, 똑같잖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그죠? 이거는 작전이에요. 다른 의미의 작전이 아니라 좀 지수 흔들고 내지는 종목을 그러니까 큰 볼륨 있잖아요. 펀드에 그 비중을 조금 줄이긴 해야 되겠는데 딴 거는 건드리기 싫다. 이거 하이닉스 하나 그냥 조져놓고 이거 나중에 컨트롤 하면 되니까. 놀래가 다 던진 사람들 나오고 할 거니까 이거 하나 컨트롤하면 될 거니까 컨트롤하기 용이하게 이거 하나 조졌다. 저는 딱 그렇게 소설 써볼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딴 거는 멀쩡하고 딴 것도 같이 빠졌으면 말도 안 해요. 셀트리온 빠졌어요. 어저께 내지는 어저께 절반 청산했대. 오늘 다 던졌어요. 아침 방송에서 분명히 던져라 던져라 처지면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했어요. 방송 그렇게 들었다. 1번 둘러 예의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 화가 치밀어 있는 거 들리십니까? 느끼십니까? 화나요. 정말 화나요. 중국이 물론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도 있긴 한데 중국 GDP 안 좋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라고 말하면 너무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한 종목을 이렇게 패버리면서 그죠? 이렇게 가는 행태들이 너무 화가 나요. 개별악재도 없어요. 삼성전자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안 되면서 나중에 같이 밀렸고요. 저 나머지는 올라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참 KH 바텍 이거 완전 괴물이네 괴물. 와참 휴대폰 강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시장 처지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5G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왔으나 아직까지 좀 버틸 만하다 생각하고요. 야 새로운 주도주구는 5G 대신에 역할을 휴대폰 부품이 한다. 그것도 한 발짝 앞서서 제대로 캐치해냈다. 서진 시스템 관심있게 봐라. 분명히 올려놨어. 대박. 그죠? 대덕전자 관심있게 봐라. 뭐 크게 밀리지도 않네. 셀트리온 던져야 된다.
처지면 던져야 된다. 전일 절반 던졌다. 우리는 여기 처지면 던져라. 라는 이야기 잘 수행했다면 추가 하락은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거 안심하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그죠? 안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이오가 휘청휘청하고 있고, 그죠? 하루 걸러 하루 악재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며칠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아, 화나. 진짜 화나. 쌍욕하고 싶어. 진짜 솔직히. 와우. 19일 올랐고, 그죠? 13일. 조정받아도 누구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18일. 그죠? 이건 솔직히 안 해봐도 눈으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매치 되면서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그죠?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상승폭 밑으로 조정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18일째. 참 날짜도 그렇네. 18일째 딱 매치되네. 그죠? 처지면 다시 사는다고 조심하고 잘 보고 있다가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실제로 우리는 전부 청산했고요. 데미지 없이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려주고 20일 지켜야 되는데 과연 지킬까 좀 싶잖아요. 워낙 이런 행태를 많이 봤거든. 어디서 여기서 못된 행태 많이 봤거든요. 완전 다 뚫고 가가지고 위로 잘 갈 것처럼 해놓고 그냥 조져버리는 상황 많이 있었어요.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바이오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밀리고 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몇 프로 빠졌습니까? 25% 빠졌고 이거 신라젠도 많이 빠졌어요. 차트 약간 왜곡되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 여기 7,800원 아닙니까? 7,000원대 아닙니까? 17,000원이면 150% 올랐습니다. 그리고 17,000원이 얼마 왔습니까? 5,000원 빠졌어. 30% 비슷하게 빠졌잖아. 30% 비슷하게. 며칠 만에. 며칠 만에 한 일주일만 30% 빠졌다고. 여기에서 좋다고 사들어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단기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1.5배가 올랐는데, 그죠? HLB, 야 이거 진짜 강하긴 강한데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오늘이나 산 사람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빠지면 박살나요. 박살나. 위험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요. 제 말 속에 분노가 좀 섞인 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너무 화나요 오늘. 준이야, 형이 웃긴 이야기 한번 해줄까? 오늘 컴퓨터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뻑이 났어. 와, 컴퓨터 딱 켰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 켰다 하더라만, 와, 바로 랜섬웨어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뻗어버렸어. 그래서 보조 컴퓨터 보면서 오늘 좀 확인을 했는데, 자, 뭐, 참 우연치고는, 아, 좀 그런데, 셀트리온 이제 던졌으니까 밑으로 내립니다. 여기 딱 내려요. 삼성전자 잘 팔아먹고 나왔어요. 자, 제 스스로는 포트폴리오 운용을 한 70점 정도는 줄게요. 하이닉스를 안 던진 거는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나중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개별 악재가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좀 버텼고, 그런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기를 한 번 더 깨고 내려갈 줄은 잘 몰랐는데 여기서 약간 추가도 했고요. 여기 추가한 권역이 77,000원 건데 여기 반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준 거고요. 이거는 반등 한 번 넣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비정상적이에요. 이 외국인 매도 넣은 거 봐봐. 우와, 진짜. 그죠? 이제 합기가 다 나오는 것 같네요.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또 샀다. 기관이 대박 던져서 그렇지. 삼성전자 잘 던지고 나왔어. 그죠? 오늘 중국 GDP만 나쁘지 않았으면 시장 상황 나쁘지 않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빈천이 오시고요. 제가 광분 중입니다. 열받아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공평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페널티가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은 누리는 없는 주식도 팔아 제끼는 기관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그죠? 유령 주식 있지 않습니까? 삼성증권. 그죠? 없는 주식으로 막 팔았어. 이야. 그리고도 이 멀쩡하게 있는 거 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공매도, 규제도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죠? 완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 그러한 것들은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부분들은 다 좀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벌을 세게 주면 돼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들자면 회사가 불이 나서 만약에 사람이 한 명 사망을 하잖아요. 그 회사는 끝장나는 겁니다. 거의. 징벌적인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재를 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방관리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라는 걸 심어주거든요. 자, 우리는 다 국회 안에서도 그죠? 자, 전방위적으로, 전방이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의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그죠? 변호사와 검사는 비슷합니다만, 금융인 출신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기득권 놓기 싫어가지고, 가진 자들만의 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 평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광분을 하는가 하면요. 미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 지금 0.03밖에 안 돼. 0.1밖에 안 되고. 그죠? 이거 올라가려고 폼 잡는다고요. 미국 못 봤냐 이거지. 야간선물 옵션 보자. 지금 0.11 올라갑니다. 이거 가지고 놀았다는 게 느낌이 좀 와요. 가지고 놀았다는 게. 중국이 1.32 빠졌어요. 자, 니케이 한번 봅시다. 니케이는 뭐 빠진 거 없고 그냥 플러스네. 0.18이네. 왜 우리나라만 빠져야 되는데 도대체. Why? 왜 우리나라만 빠져야 되는데. 갖고 놀았다니까. 갖고 놀았어. 힘없는 우리를 갖고 논다고요. 그죠? 아이고야 중국 빠지네. 중국 빠진대 하면서 그죠? 흔들어 제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다 이렇게 빠졌으면 이해한다고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니케이도 분봉을 한번 볼게요. 멀쩡하네. 자, 그러면 대만 한번 볼게요. 멀쩡하네. 0.06 빠졌어. 그러면 항셍 볼게요. 항셍 홍콩. 원래 홍콩하고 중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0.48 그래도. 그죠? 그래서 너무 좀 화도 나고, 그죠?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조금 하다가,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께 좀 도움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방송을 열었지만, 화 되게 나요, 지금. 밑으로 박살을 내고자 한다면 선물을 이렇게 땡길 필요 있을까? 준이야,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땡길 필요 있을까? 밑으로 더 조져버리지. 뭐하러 땡겨? 플러스 그것도 5,000계약도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2,300계약 정도에서 3,500이니까 거의 6,000계약 땡겨 올리면서 그냥 쑥 땡겨 올리면서 마감했다? 야. 근무 중인가 보네.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근데 내일 추가로 하락하지 말고 미국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끝나고 야간 선물 시장도 그냥 적당히 끝나고 여기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정석으로는 내일 빠지는 게 월요일에 빠지는 게 정석이에요. 음봉이 너무 큽니다. 자, 코스닥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죠? 밑으로 퉁하고 쳐진다면 또 여기 박스권 2010과
아, 2060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독일도 그냥 보합이에요. 영국도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0.23 하락 중이고요. 자, 유럽이 이제 중국하고 좀 밀접한 관계는 있어요. 특히 독일의 기계 분야를 중국이 제조업에서 독일산 기계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GDP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하나의 증거니까 어떨진 몰라도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 그죠? 그래서 너무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거대 메이저에 대해서 분노가 좀 치밀해서 오늘은 방송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이닉스 그냥 핵폭탄 하나 맞았습니다. 자, 밑으로 처진다면 75,000원권까지 처질 수 있는데 만약에 처지더라도 75,000원권에서 저는 다시 추가 매수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넣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거예요. 뭐처럼?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낙폭 너무 과하다 이거죠. 반등 나온다 했습니다. 반등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적어도 한5% 이상 반등 나왔습니다. 77,000원에서 여기 4,000원권이니까. 그죠? 77,000원에 4,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5, 6, 40. 아예 6, 7, 42. 6%좀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5% 정도는 반등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 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지더라도 일단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장 돌아선다면 이거 SK 하이닉스 혼자 뭐 밑으로 땅굴 안팔 겁니다. 2등이라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기아차도 상승폭 유지 못하고 그냥 약간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석이 어서오고 퇴근길인가? 우리 또 크루가 된 거에 대해서 반갑다는 표현하고 자, 기아차도 반등 시도 넣어다 좀 밀렸는데 기아차 더 밀린다? 일단은 기아차가 현대차 다음이 기아차 아닙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자동차를 빼고 구성할 수가 없거든요. 비중을 조금 줄이고 늘리거나 할수 있더라도 오늘 기관이 샀어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반등 좀 강하게 넣으면 한 43,000원권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꾸 반등 시도 나오는데 개별 악재는 아닌 것 같고 시장의 악재가 나오니까 좀 흔들흔들하고 있으나 주상 좀 한번 잘 지켜보고 마지노선 38,000원권 정도만 안 깨면 좋은데 38,000원권까지 가면 너무 손실이 커집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바라고 반등 잘 나온다면 잘 빠져나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카카오는 오늘 같은 날도 풀었습니다. 여기를 안 깰려는 의지가 상당해요. 보니까 그죠? 여기 안 깰려는 확 밀렸다가 들어올리고 확 밀렸다가 들어올리고 오늘은 올라가고 누가 샀다? 기관 외국인 다 샀네? 이거 노 프라브럼입니다.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는 무조건 들고 갈 겁니다. 137,000원 노려볼 수 있다. 현대 엘리베이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확 밀렸다가 대본 끌어올립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샀네? 노 프라브럼. 기관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KMW 좀 맞았어요. 맞았는데 플러스 나다가 그냥 마이너스 좀 밀렸어요. 이것도 60일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다. 시장 조금만 안정 찾으면 대본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홀딩합니다. 일단
자, 유플러스 시장 돌아서면 다음 타자로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악재 중에 1% 정도는 큰 무리 없다. 한 150은 빠졌어요.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기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홀딩합니다. 던질 거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잡주 하나도 없거든요. 잡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자, 셀트리온 아까 던졌다 그랬습니다. 다 던져 그랬습니다. 이거는 잘 챙겨 나가고 스트레이트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푹 빠지면 먹은 거 다 토해내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챙겨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7만 6천원 권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5천원 빠지면 또 한 3% 정도 더 두드려 맞습니다. 그럼 도합 한 6% 7%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어서 일단 챙겼어요. 여기서 반등 조짐 넣으면 상황 봐서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겠다 라는 전략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셀트리온 삼행제도 다 저항권에서 시원찮고요. 자, HLB, 메지온 이런 것들 꼭대기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상승폭 좀 있는 신라젠, 헬릭 스미스 이런 것들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상당히 손실폭 있다. 메디톡스, 수출용 약품 수출 금지 식약처에서 하는 바람에 그냥 두들맞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닥터케이는 셀트리온만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매도 의견, 오늘도 매도 의견 드렸어요. 분명히 보령제약이 이거 나쁘지 않아, 그죠? 자, 방송 열심히 듣던 상승 선수가 이거 가져 있었는데 분명히 안 간다고 얘기했을 때 간다 그랬고 갔어요. 요즘 왜 안 들어오는가 모르겠네. 자, 휴대폰 부품 상당히 강세다 이겁니다. LG 이노텍 오늘도 뭐 야 끝내줘요. KH 바텍은 날라버리고, 그죠? 날라버리고. 와, 서진 시스템도 대박이에요. 그죠? 야, 이게 대박이야, 대박. 그죠? 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야, 참. 인터플렉스도 여기 딱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종목 관심 가지시라. 지금 핸드폰 부품이 삼성, 폴드폰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1이, 예약 판매 지금 받고 있고 하니까 지금 휴대폰 부품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군들 돌려가면서, 야 이것도 지금 SKC 코롱피아 이것도 좀 관심권에 있던 종목인데 이것도 괜찮네요. 일단 추가합니다. 이게 확실히 핸드폰 부품 좋아요. 자, 밑에 있는 거 별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공기청정, 야 이거 봐봐, 이거는 그죠? 넷마블이 인수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이런 쪽들 지금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했고, 시장이 좀 주춤할 때
조정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잘 빠져나왔고 하이닉스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하이닉스만 패면서 시장을 밑으로 꽂아버리는 좀 기이한 상황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에 비하면 시장 낙폭에 비하면 나머지 종목들 비교적 양호하고 선물을 외국인이 오히려 장막판에 끌어당기면서 끝냈을 때는 밑으로 세게 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인다 라고 일단은 예측할게요. 그것은 밑으로 처질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은봉으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한다는 것이 일단의 힌트고 중국이 빠졌다 해도 미국은 오히려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유럽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상승 중이네요. 0.18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월요일 아침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말씀드렸고 중국이 밑으로 확 처지는 바람에 시장상 매우 안 좋아지는데 SK하이닉스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조금 큰 폭 하락 빼고는 나머지 섹터는 비교적 양호한 섹터 상황 보여주니까 월요일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